우리 정중원 목사님 두 분께서 격려사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울연구회에는 참 좋은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앞으로 회장으로 취임하실 윤두태 목사님 정직하고 깨끗하고 고문 목사님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너희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목사님 회장이 되시면 어려움을 당했었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을 잘 아마 섬기라고 믿습니다. 또 어려운 교회들도 아마 잘 섬기게 될 겁니다. 아무튼 목사님 회장님을 축하하고 앞으로 지원 교회에게 잘 섬겨줄 줄로 믿고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지역 예배 운영이 사장인 정중환 목사입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서울 지역 노예 예배를 위해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회장이 계실 우리 윤 목사님과 새로 될 임원들 앞으로 더 많이 수고하셔서 우리 서울 지역 노예 예배가 정말 우리 총회에서 놀라운 그런 역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방송실에서는 우리 소광성 목사님 총회장님께서 일이 겹쳐서 못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축사를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김종준 정경 총회장님께서 축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영상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우성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를 아십니까?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오늘 서울 지역 노예협의회 제23차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오영 목사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오영 목사님께서는 저 자신에게도 언제나 따뜻한 마침처럼 대해주셨고 아마 서울지역 노예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섬겨주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며 존경하는 윤두태 목사님께서 신임 회장이 되실 텐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서 직접 축하를 올려야 되는데 일정상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울지역 노예협의회는 우리 총회의 한 중앙에 서 계십니다. 우리 교단의 불지의 교회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종이가 언제나 푸르르고 푸르르며 맑은 바다가 되게 하는데 우리 서울지역 노예협의회가 한마디에 고래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라고 하는 바다는 푸른 고래들이 유영하는 드넓은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 푸른 고래들이 우리 총회라는 바다를 푸르고 푸르며 맑은 바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지역 노예협의회가 우리 총회를 푸르고 또 맑게 만드는 한 마리의 고래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상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윤두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지역 노예협의회가 푸른 바다를 유행하는 고래, 바다를 더욱더 푸르게 하는 고래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재상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역노예협의 제23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기 동안 강력한 리더십으로 한 해기를 성공으로 이끌어오신 김오영 목사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 총회 나팔수로서 그동안 끊시는 우리 윤두태 목사님께서 새로운 또 회계 대표회장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또 우리 부총회장 송명원 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례로 축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회 성이 되시는 김한성 목사님, 또 총회 총무 되시는 고영기 목사님 사례로 세 분의 축사 시간 있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부총회장 송병원 장로입니다. 23개 노회가 합쳐진 서울지역 노회협의회 제23회 정기총회를 축하드립니다. 저님 김호영 목사님, 조남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이룡도 아니고 오용입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23회기를 맡으시는 우리 윤두태 목사님, 조남이 두태, 이건 정말 큰 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까 우리 방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총회에서 서울지역 노의협의가 저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노의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업과 여러 가지 보니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다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코비드-19 때문에 모든 노의협의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대로 많이 2,100만 원이나 남겼고 그래서 어떻든지 이번 23회기에 윤수대 대표자님께서 맡으셔서 우리 김호영 목사님 못하셨던 그러한 것까지 더블로 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뵈 있는 모든 선배님들이 위로의 말씀으로 코로나 부석이에 이어서 코로나 석이어서 재미가 없겠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재미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재미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데에는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면서 저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시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당을 쓰는 한 사람에 의해서, 꽃의 잡채를 드러내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나 이제 그들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지구 한복통에는 맑고 밝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그러한 시에 늘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저는 그동안 사역을 감당하느라 나름 노력을 했고 또 이 일을 위하여 23교 노회장님들을 비롯한 노회가 건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노회가 연합체를 이루어 서울지원동의 협의회가 그 자리에 계심으로 지구 한 모퉁이가 총회 한 모퉁이가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밝고 맑아지게 됨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경 한 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아를 본 적 수고를 할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축사 경례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리님께서 꼭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아주 급한 일이 또 계셨습니다. 참석하지 못함을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말씀 전해드리고 우리 대표장님 미안합니다. 어디 계신가? 한 번에 나와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말을 다 해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윤두태 목사님한테 나왔어요. 한번 서보세요. 자, 나오세요. 자, 우리 존경하는 김호영 목사님 복장 중에 복장입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우리 김호영 목사님은 우리가 전혀 숙여져요. 우리 윤두태 목사님은 우리 총회의 변사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검사로 나가시면 우리 한국의 치고가는 검사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
저도 보충 안 됩니까? 저거 유대종을 해줘. 그렇지. 내 얼굴은 가리지 말고. 자, 우리 두 분, 우리 윤대원 장생이죠. 교회도 새로 짓고, 얼마나 참 은혜롭습니까? 이제 우리 두 분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사모님들이 안 계시지만, 우리, 아, 계십니까? 네, 사모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인사하세요. 우리 사모님 두 분, 그 다음에 가족들까지. 우리가 이분들이 대표장 되기까지는 사모님들이 옆에서 내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모님? 네.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우리 두 분이 90도로 인사하는 한번 뜨거운 박수를 쳐서 축사를 하겠습니다. 자력, 경례!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되시는 이승화 목사님께서는 일정이 제주도에 겹쳐서 못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신문에 이사장 우리 차장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고 또 이어서 서북지역의 대표회장 김동관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전국호남협의회 오범열 목사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총회보험사의 대표회장 육수봉 목사님 본 방문마의 소설이 그래서 인사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서울지역 노예협의회 제23차 정기총회가 개회됨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울지역 노예협의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 회를 잘 이끌어 나오신 김호영 목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뒤를 이어서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시는 윤두태 목사님께서 우리 회를 더 발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 이 엄중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윤두태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서울지역 노예협의회가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발전할 것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